자, 해도 될까요? 소형의 이동. 여기를 왜 내가 아까 내가 제일 귀찮아하는 데네라고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어서 할게요, 여기다가. 일단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형의 이동은 이동시킨다는 건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죠? 그죠? 오케이? 됐어요? 이 말의 숨은 뜻은 뭐야? 위치가 변화해. 뭐는 안 변해. 그치? 모양은 그대로거나, 오케이? 혹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게. 뒤집어져서 모양이 살짝 바뀔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이런 삼각형이 있었어.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Y축에 대칭시켰대. 그럼 얘를 대칭하면 살짝 이렇게 변할 수는 있죠. 그죠? 오케이? 됐니? 하지만 뭐 얘가 가지는 뭐각 변들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모양은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럼 요 말에 지금 더 숨은 뜻은 뭐냐면 자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각 도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니? 이 모양을 결정하는 수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야. 될까? 뭐만 변해? 위치만 변해. 오케이? 그러면 이 모양을 결정하는 그 새끼가 누군지를 좀 판단해 볼게. 오케이? 자, 아직 우리한테 뭐 많은 도형들이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일단 직선 나와요. 오케이? 직선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죠? 뭐가 결정하죠? 어떤 직선의 모양을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너희는 뭘 갖고 얘기를 하겠니? 각. 잠깐만. 그 각은 뭐랑 연관되죠? 각을 알면 뭘 알아? 아니죠. 이 각을 알면 뭘 알죠? 뭐 이렇게 기울기 같은 건 그지? 각이 같을 거야, 그지? 각이 같아. 각을 알면 뭘 알아? 그치. 직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그래서 기울기야. 오케이? 즉 X 앞에 개수를 체크할 거야. 각도 일부 맞죠, 왜? 이거니까. 그치. 기울기는 탄젠트 세트니까. 그치 않나? 자, 기울기, 그리고 그 기울기는 어디에 있는 놈? X의 개수인 놈이야, 그치? 오케이. 그럼 그 X의 개수는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네. 그죠? 또 하나. 원의 모양은 누가 결정할까요?
그치, 반지름지. 모든 원은 닮음이잖아, 그치? 맞아. 모양이 같은 건 반지름의 길이 같은 거죠. 그치. 반지름은 그대로 두면서 움직이실 거야. 오케이? 도형이동 할 때. 알겠니? 세 번째. 포물선. 이차함수. 의 모양은 누가 결정할까요? 뭐가 결정하죠? 응? 근이 같아도 모양은 다르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맞아? 이차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야 일단? 저 폭일 거야, 폭. 그지? 맞아? 그럼 저 폭을 결정하는 수가 있어. 어떤 수? 뭐, 아니, 그니까 생각을 해. 내 눈을 쳐다봐서 뭐, 뭐가 달라지는데. 내 눈에 써있니? 저 폭은 누, 아, 그니까 폭을 결정한 숫자가 어디 있어? 그치, x제곱 앞, 그치. 그게 모양을 결정할 거야. x제곱 앞의 개수가. 그니까 즉, 이차항의 개수가. 이차항 계수가 그 모양을 결정할 거야. 진호 혹시 이거 아니? 여기가 x가 몇일 때라는 거? 이거 알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 꼭지점의 x좌표. 알아요? 자, 그럼 웬만하면 도형이 이동할 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을 거야. 왜? A는 똑같을 거거든. P,Q만 이동시킬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꼭지점을 이동시킬 겁니다. 자, 모양은 반지름, 기울기 반지름 이차항 계수일 거고요. 얘는 그래서 뭐만 이동시킬 거야? 꼭지점만 이동시킬 거야. 오케이? 될까요? 자, 얘는 중심만 이동시킬 거. 얘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오케이? 위의 아무 한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점 아무거나 잡아서 그 점만 이동시킬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모양을 결정하는 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점만 이동시킬 거예요. 그게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이 될 거고, 원에서는 중심이 될 거고, 직선은 아무 한 점이나 다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도형 전체를 이동시키려고 하면은 복잡해질 거라고. 알겠니? 특별한 점을 갖고 움직이세요. 이게 일단 하고 싶은 포인트야. 왜냐하면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부터 하냐면, 사실 이것부터 안 가르쳐요. 원래. 뭐부터 가르치죠? 평행이동 공식, 대칭이동 공식, 써놓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 못한다고 해도. 왜? 진짜 핵심은 이거거든. 그걸 배워서, 오케이? 이런, 그러니까, 그럴 기회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거냐인데, 오케이? 도형을 이동시킬 때, 그지? 모양을 결정한 수는 그대로 두시고, 특별한 점을만 이동시킬 때, 오케이? 점을 이동시킬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하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하기 되게 귀찮다고. 지금부터 쓰려고. 쓰는 게 귀찮아. 자, 첫 번째. 뭐 어쩔 수 없죠. 점액형의 이동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x, y라는 점이 있는데, 될까? 엑스바로 A만큼 Y축발은 B만큼 이동시켰어. 이동한 점을 X다시, Y다시라고 할게. 오케이? 뭐죠? X다시는? 이거 아니야? Y다시는? 이거 맞죠? 이게 다예요. 공식도 아니고요. 그죠? 이건 점의 이동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도형의 평행 이동이야. 잘 봐. 이렇게 도형이 있었어. 오케이? 도형을 보통 x와 y의 관계식이라서 이렇게 보통 써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도 그렇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도 그렇고 한쪽을 다 모여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으로 썼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썼거나 기억나시죠? 오케이. 일반형으로 표현했다 이거야. 저 fx, y는 0이라는 거. 오케이. 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위에 x, y가 있었다고 칩시다. 돼요? 이렇게 이동시켰어. 될까? 여기 x, y라고 할게. A만큼 B만큼 이동시켰어. 돼요? 될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 점은 이게 맞죠? 맞니? 그럼 X다시, Y다시라는 점들이 이루는 도형은 이렇게 하셔야죠. X다시는 X 플러스 A, Y다시는 Y 플러스 B잖아? X는 X-A지. 맞나? Y는 Y-B인 거 맞아요? 그걸 여기다 다시 대입해야죠. X와 Y가 이루는 식이 저거니까, 그치? F, X-A, Y-B는 0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근데 이제 이건 빼서 쓴다는 거죠. X다시나 X나 도형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이건 도형의 이동이 됩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얘기가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A 대입해 Y자리에 Y-B 대입해라고 했던 게그 이유라고. 될까요? 뭐 암기하겠죠. 그죠? 점은 그냥 플러스 그대로야.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에서 도형의 이동을 제시할 거야. 평행 이동을 제시할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제시된 도형의 이동이 점의 평행 이동인지 혹은 도형의 평행 이동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문제에서. 알겠니? 그게, 그래서 지금 플러스로 봐야 되는지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지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보면서 갑시다. 자, 이렇게 줘. 이 표현 보여? 1311번. 이건 점을 점으로 이동시킨 거야.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자,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이 표현을. 알겠니? 근데, 얘 봐봐. 1325번 봐봐. fx, y는 0을 f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으로 이동시킨다는 건 이건 부형을 도형으로 이동시킨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건 실제로 x축 방향으로 뭔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야.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도형을 도형으로 이동시킬 때. 알겠니?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도형의 이동을 제시하는데 그게 점의 평행이동을 나한테 준 건지 도형의 평행이동을 준 건지에 따라서 부호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고. 일단 이거부터 헷갈려 하더라고. 돼요? 진호 이해가? 될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될까?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평행이동까지만 하는데 잘 봐. 내가 아까 원 포물선 직선 이동할 때 그지? 모양은 그대로 두고 맞죠? 맞니?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점만 좀 이동시키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1328번 봐봐. x제곱 플러스 2x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로 평행이동시킨대. 아이씨.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가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되는지 이거는 식으로 보면 절대 모른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럼 얘가 꼭지점을 뭐라고 항상? 이 꼭점은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지? 마이를 집어넣으면 y 값은 몇이죠? 1 빼기 2니까? 마이 맞죠? 자, 마일, 마일이었어, 원래. 그지? 꼭점이. 근데, 요 놈은 x가 몇일 때? 3일 때 y 값? 9 빼기 18 더하기 1, 마판, 그죠? 꼭점이 3, 마팔이야. 그죠? 자,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맞지, 그죠? 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 아니야? 그죠? 맞니?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옮겨지는 직선을 L' 하겠대. 될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래. 될까? L이 지금 뭐라고? EX 빼기 Y는 0이야. L'는? 그러면 X 자리에 X-4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Y 자리에 Y 플러스 7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도형의 이동이니까. 부호 반대로 해서 넣겠죠. 그래서 EX 빼기 Y 마팔 마칠 마시보는 0 됐죠. 맞아요? 자, 평행하는 두 직선이죠?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죠? 공식이 있었지 않았나? 아니? 진호 아니? 아니?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면 그 평행하면 그치 AX 앞에 계수랑 Y 앞에 계수는 같을 거 아니야 그잖아 맞아 기울기 앞이니까 여기까지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알죠? 진호 아니? 아, 너 그거 모르는구나. 아니, 점 여기 뭐 알파 콤마 베타가 있어. 여기 직선이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 있어. 그때 요 거리 구하는 거 몰라요? 여기를 D라고 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알파 더하기 B베타 플러스 C 오케이? 돼요? 근데 평행하면 분자가 C 빼기 C'으로만 바뀐다는 거 그럼 끝났죠? 루트 A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절대값 0 빼기 빼기 루트 5분의 15니까 몇이죠? 3루트 5겠네 그치? 답이야 될까? 자 얘도 봅시다 1329번 빨리 얘가 그냥 얘를 얘로 이동시킨다는 걸 보고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빨리 뭐만 봐야 돼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볼 거야 알겠지? 중심 봐봐 얘 0, 1 맞나? 얘는 1,0 되겠네요. 그죠? 자, X축 방향은 몇 만큼?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죠? 맞아요? 됐어요? 어. 마일에서 3으로 갔는데? 마일에서 마팔이면 마이너스 7만큼 간 거 아니? 그지 않아? 그지 않아? 됐어? 아니 이제 이렇게 갔잖아 우리 그죠? 자 그럼 얘도 이거 맞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죠? 자 싫어 여기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직선이나 포물선은 중심 그리고 꼭지점 잡아요 얘가 정리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 맞죠? 중심이 1,3이지 그걸 이만큼 이동할 거야 그지? 이건 지금 점의 이동이야 얘들아 중심이야 그지? 그냥 그대로 가야죠 2,3 그죠? 1 더하고 1 빼겠죠 x에 1 더하고 y에 마일 빼 그치 1 빼겠죠 그럼 중심이 2,4고 뭐는 똑같다고? 모양은 누가 결정? 반지름 그지? 9는 똑같다고 그죠? 어쨌거나 원의 중심과 2,4와 원점 사이 거리는 루트 4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0, 2루트 5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 당연히 이건 모두가 다 외운다고 공식을 오케이?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나한테 주어진 것 혹은 내가 다루고 있는 게 점을 점으로 이동하는지 도형을 도형으로 이동하는지 오케이? 됐어요? 어떤 도형을 이동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개의 모양 뭔지 오케이? 개의 그래서 특별한 점 뭔지 중심인지 아니면 꼭지점인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오케이? 직선은 특별한 점이 없어요 기울기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원이나 뭐는 포물선은 그치 특별한 점 중심 반드시 찾아내고 꼭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을 다룰 거지 그 전체 도형을 다루지 않을 거란 얘기야 알겠니? 돼요? 오케이 일단은 숙제는 240쪽까지입니다 오케이?
그런 분들.